G2에서 적용됐던 노크온 기능은 단순하게 노크를 하는 거였는데 노크로 패턴을 적용을 시켰어요. 노크 코드라는 기능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잠금 화면을 풀고 홈 화면으로 진입하실 수가 있고요. 5.9인치 대화면이기 때문에 이제 한 손으로 사용하시기 불편하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발을 슬라이드 하시게 되면은 사이즈도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의 위치도 조절하실 수 있는 미니뷰 기능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웹서핑을 하실 때 이 대용량 화면의 장점을 살려서 독립된 두 개의 화면으로 멀티태스킹 하실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듀얼 브라우저 기능이 있고요. 카메라 UX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카메라 모드 중에 이제 매직 포커스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은 오토포커스로 촬영을 하시거나 피사체를 직접 고르셔서 촬영을 하시게 되시는데 이 매직 포커스는 일단 처음부터 먼저 촬영을 해주실 거예요. 가까이에 있는 피사체와 멀리 있는 피사체를 제가 함께 한번 찍어볼게요. 네, 먼저 촬영을 하시고 촬영된 화면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오른쪽에 레버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손으로 터치를 하시게 되면 피사체의 초점을 촬영한 후에도 결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가까이 있는 피사체라던가 멀리 있는 피사체를 결정을 하셔서 저장을 하시게 되시고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기능은 이게 안 눌려야 되는 거야. 동영상 부분인데요. 해상도에서 UHD를 설정을 하시게 되면 고화질로 영상이 촬영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초당 120프레임이 찍히는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손을 한번 흔들어서 찍어보았는데요. 4분의 1배속으로 재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도 자연스럽게 잡아내는 슬로우 모션 기능이고요. 다시 카메라 모드로 들어가서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여기 촬영. 일반 촬영에서 플래시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밝은 곳이라서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핸드폰 카메라로 플래시를 터뜨리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흰색이 나오는 부분들이 다 빛반사가 된다거나 사람 얼굴이 하얗게 나와서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나오는데요. 이 원리는 이제 플래시가 터진 화면과 터지지 않은 화면을 오버랩시켜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노출 정도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내추럴 플래시 기능이었고요. 그럼 전면 카메라에서는 어떤 플래시 기능이 있냐. 이런 식으로 화면이 줄어들면서 반사판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시게 되면 자연스러운 빛으로 촬영이 가능한 LCD 플래시 전면 카메라입니다. 네.